워낙 이런 밀배 서클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예, 바로 가는 거죠. 보트를 보트로 올리면 안 네. 이거는 오. 그냥 이건 밀배다. 무조건 밀배다. 무조건 예. 밀배다. 바다를 건너 넘어가야 되느냐 네.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그 어느 팀보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그렇죠. 거예요. 여기서 선택 한 번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거든요. 자기장도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. 자 위쪽 아래쪽 어딜까요? 네. 자 아래쪽인가요? 위쪽인가요? 여기 지수부 해설님 위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과연 오른쪽인가요? 결과는 정반대로 들어갔어요. 정확히 반대네요. 네. 라스칼 제스터가 길목을 붙잡고 있고요. 랭킹 16위 라스칼 제스터의 검문서. 자 여기서 프리파랑 검문서가 안 되거든요. 웨스커가 다 잡아줘야 돼요. 오카 선수가 앞쪽에서 이렇게 쐈을 때 오른쪽으로 꺾겠죠? 그럼 웨스커가 정말 거짓말처럼 웨스커가 하나 잡아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 지금 뛰어들어오는 것도 지금 BNK 복잡니다. 파이널 복잡 BNK 피눈물 역시 제일 무서운 거 잃을 게 없는 팀이에요. 그렇죠. 라스칼 제스터가 제동을 제대로 걸었습니다. 탈락하는 게 프리파랑 데리고 갑니다. 네. 이엔드 선수 혼자 남았어요. 최윤종과 규현. 아, 이엠 서래가 좀 무너뜨려 버렸네요. 이엠트 진짜 강하네요. 줄어듭니다. 어느 네. 쪽으로 바뀔까요? 자 이거 만약 키우신가요? 서쪽으로 튀면? 서쪽에 와우. 이러면 그 나무의 그 밥? 네. 오피지지? 그 안에 들어왔어요? 네, 판피시 e스포츠 눈물. 어, 판피시 e스포츠. 한번 뚫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현재 9위. 지금 8위와의 점수 격차는 단 1점. 네, 인서클이라서 그리고 서클을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태밀이 들어갔고요. 판패시 쪽으로. 이러면 집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. 엑시즈 본인들에게 희망은 없지만 네. 너희는 못 가! 그렇죠! 네,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세라시즈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피지즈도 크리피! 지금 멘토리! 엑시즈에게 당했어요. 엑시즈가 너무 지금 확실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아, 저 선택해야 됩니다. 다시 돌아왔어요. 컴백할 수밖에 없고 네. 연막타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, 그리핀. 저 라케도 기절. 두 개 썼네요. 지금 판피시도 네. 제 상황에서 구덩이로 들어갔어요. 위닝. 장쪽에서 버텨야 됩니다. 디노 들어왔습니다. 네, 생존 게임이거든요. 장난 바뀌었고 출진부예요. 그나무래 그 밥도 인서클. 네, 아,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리핀은 무조건 칼을 빼들어야죠. 아니, 지금 6위부터 12위까지 살아있어요. 와, 디노 지금 네. 사고까지. 당당 차. 시아님 판패시 지금 위기. 아 정세까지는 끊어지고 있어요. 비행기 날개 쪽을 점유했어요. 이러면 네. 그나무래 그밥 올라갈 수 있죠. 오~ 점수 네~ 얻을 수 있죠. 아 미성 넣었어요. 아 엑시즈가 엑시즈가 진짜 지독하게 뿌려요. 네. 아 그리핀을 경계하고 있던 많은 팀들이 환호를 부를 만한 장면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요. 여기 버텨내야 돼요. 여기서 아웃서클로 벗어난다. 와 이건 판패시에게 지옥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지금 그리핀과 그나무래 그 밥까지 1점 격차거든요. 아수라가 위니 넣었어요. 기절시키면서 우리에서 들어갔었던 아프리카 자리 네. 게이밍이 뒤를 지금 노려주면서 라스칼 제스터와 양각구도 만들었고요. 자, 아 오피지지 킬 많이 올라가네요. 네. 프리파는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자 토아트 살릴 수 없나요? 자르 게이밍도 무너졌거든요. 자 이거 지금 상대 네. 시야가 열려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다 차. 보니까 네. 그나무래 그룹 그 밥 1점 차. 제발 나 좀 살려줘. 오메 살려. 그리핀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지금 판피시 네. 운명이 나갔어요. 그리핀을 네 1, 2팀만 하면 돼. 1, 2팀만 아 윈이 누워요. 저 네, 자 둘이 살아요. 정말 막 연기가 폴폴 나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도박수를 네. 걸었는데 네. 자 여기서 근데 엑시즈가 라스칼이랑 오늘 라스칼 제스터 쪽으로 붙이네요. 네. 아니 엑시즈와 지금 라스칼이 그러면 이거 킬포인트 뺏기 싸움인데요. 슈엔즈비가 킬 올리면서 그나무래 그밥 자 1킬 올렸어요. 잠시 끌어올리나요? 하나 더 킬을 올렸습니다. 올라가요! 뒤바뀌었습니다! 디노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. 네 이거 술탄 하나 잘못 들어가서 두 명 다 쏘면 끝나요. 1킬! 자 킬 점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라스칼과의 싸움 이번 싸움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.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. 장난 바뀌었고 자 라스칼 제스터가 네.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, 타프 안에 좀 들었고 네. 사실 상황 와요! 라켈! 세기를 박아야죠. 이게 무슨 일이야! 자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인데 네. 자 순위 점수가 이 잡혀야 지금 여기서 그렇죠. 예.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선수들은 모르잖아요. 네, 네 이번 치킨 먹을 생각이죠. 치킨 먹으려고 집중하고 네. 있죠. 오피스지 자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최종 승자가 라스칼 제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담임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. 라스칼 제스터가 라스칼까지 세레스에 이어서 다리 막고 있죠. 네, 박경 막고 있어요. 담임 하나 하지만 네. 오피지 치킨은 우리 것이다. 가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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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부아
자, 여기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기절된 인원을 한번 살리긴 했는데 화랑이 화랑이 나올 때 네, 담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막탄이 없나요? OPG지? 열려요.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. 자, 그래도 혹시 혼자? 모르니까 담인 선수도 최선을 네. 다한 거죠. 자, 2대1대1 와 이거 뭐 13킬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예, 치킨 떨어진 마무리 짓는 라스카 제스터입니다. 23점이는 대기록. 야. 예, 그래서 9개의 매치에 점수 합계보다 더 높아요. 네, 대단한 초대박 역량을 보여줬죠. 자, 올라간 8개 대! 와, 네. 턱걸이, 네. 판피씨 턱걸이. 52점이죠? 네, 판피씨 e스포츠가 진짜 어려웠어요. 예. 데이터에 기반한 위치를 딱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치킨을 바라보는 그런 포지션을 바꿨는데 계속 자기장 계속 도망갔거든요. 네. 근데 기다리고 있는 위클리 이제 파이널 시드를 받고 있는 팀 중에 이제는 뭐 GEX, 페이스북 e스포츠, 뭐 DGW, 그러니까 엘리먼트 36도 이제는 경험치가 네. 너무 많이 쌓여서 사실 강적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? 네, 쉽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,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잡아내야 되는 네. 네, 정말 그런 플레이들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. 네. 네.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.